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많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의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눈성형으로 절망하신 분들, 그리고 눈성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뒤트임 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대체 뒤트임을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작은 걸 좀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트임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뒤트임이라는 수술이 한번 잘못되면 재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뒤트임 재건, 뒤트임 복원, 아니면 뒤트임 흉터 제거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뒤트임을 하는 동기가 눈꼬리가 올라가서 하는 건데요. 눈꼬리 올라간 게 많은 여성분들이 좀 미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미국, 서양, 물론 서양인들은 뭐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눈꼬리 올라간 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트임 시술이 불필요하게 많이 좀 시술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좀 징그럽게 생긴 개입니다. 바닷개, 우리가 먹는 개죠. 근데 이 개 보면은 사람 얼굴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눈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근데 이런 개가 일본에서 잡히는 사람 모양을 한 사무라이 개라는 그런 개입니다. 도대체 이 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 얼굴을 띄게 됐을까요? 일본은 뭐 토템 신앙 비슷한 게 있어서 사무라이가 죽으면 이런 개가 된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어떤 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섬 이름은 잃어버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그 섬에서는 개를 잡다가 옛날부터, 뭐 언제부터, 천년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로 돌려줍니다. 왜냐면 이 개는 사무라이가 죽어서 개가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무라이 얼굴의 작은 개를 계속 놔주다 보니까 그 지역 개들은 선택적 진화가 된 거죠.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무라이처럼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좀 개가 좀 이쁘지는 않네요. 근데 눈꼬리 올라간 게 사무라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라이라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검투사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본의 무사인데,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꼬리 올라간 건 미적으로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돌 하루방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게 돌 하루방이거든요. 눈꼬리가 올라갔죠. 아주 강해 보이죠. 자, 이렇게 눈꼬리 올라간 게 미적으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눈에 있어서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한 게 가장 예쁩니다. 오히려 눈꼬리가 처진 것보다 올라간 게 나아요. 제 얼굴을 보면 저도 눈꼬리가 좀 올라간 편이었거든요. 나이가 자꾸 들면서 조금씩 내려와요, 눈꼬리가.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꼬리가 나이 들면 제대로 내려오거든요. 내비둬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눈꼬리를 일부러 내릴 때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뒤트임 수술을 타병호서 받고 저한테 오신 분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특히 왼쪽 눈이 벌어져 있거든요. 끝이 D자 모양에서 완전히 벌어졌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거 흉터가 이렇게 남게 되면 안 한 일만 못할 정도가 아니고 얼굴에 없는 흉을 만들고 다니니 그 얼굴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도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각이 제대로 생겼죠. 그러니까 수술 직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똑같이 뒷팀 하면서 쌍꺼풀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절개선이 살짝 있는데, 이 그 검정 그 블랙 실크라는 실로 봉합을 한 거거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음영이 지는 부분입니다. 그 나중에 흉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전 후사진인데 보면 뒷팀을 이렇게 보관한 사례입니다. 뒷팀을 하는 목적은 눈이 커지게 하고 눈꼬리를 내리게 하는 목적이지만, 수술 방법은 눈 밑에 있는 그런 검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검판 조직을 이 뼈, 안화골이죠. 안화골 옆에 있는 인대 쪽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약간 이쪽 방향으로 그 연골을 고정시키는 건데, 저 과하면 부족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흉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뒷팀을 한번 잘못되면 이 부분이 그 안쪽에서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걸어줄래도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받으신 그 뒷팀 제거, 뒷팀 복원, 뒷팀 흉터 제거를 받으면서 또 너무 처져 보이는 약간 울상이 되죠. 얼굴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피곤하거나 좀 상당히 슬픈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눈꼬리가 많이 내려간 분들은 한국 여성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눈꼬리가 올라간 거, 그거를 눈꼬리 자체에 탓할 게 아니고요. 눈 앞쪽으로 기울어도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보이거든요. 눈꼬리는 놔두고 눈 앞쪽 경사를 고쳐서 둥글게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미용적으로 바람직한 거지, 눈이 경사가 져서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걸 뒷팀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니 좀 수술 전에 충분히 판단하고 또 뒷팀을 받는다면 충분한 그런 그 검토를 하고 많이 알아보시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뒷팀을 수술한 다음에 흉터가 남고 얼굴이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재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